6곡 공약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향 공약을 올리겠습니다. 수행자가 계율을 잘 지키게 되면 신심이 아울러 청정해짐을 뜻합니다. 지혜를 의미합니다. 청정수를 올리거나 녹차를 달여 헌다 하는 것으로 아낌없이 남에게 베푸는 보시를 뜻합니다. 무엇이든지 이룰 수 없듯이 한 송이 꽃을 피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행 역시 인욕을 가꾸듯이 해야 함을 뜻합니다. 비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과일이야말로 잘 익은 과일이 되듯이 안으로 고요함을 품은 선정을 뜻합니다. 이는 시주의 은혜를 들고 줄이고 힘써 정진함을 뜻합니다. 덕선사 합창단 단원께서 수고해 주셨는데요. 사부대중을 향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불기 2567년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고 충북 도민과 우리 청주 시민의 안녕을 기원하는 2023년 연등축제 봉축대법회 시작을 알리는 개회선언을 청주시 불교연합회 사무총장 법원 스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불기 2567년 부처님 오신 날 기념 2023년 연등축제 봉축대법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이
개인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 불교연합회 직정대장 유심정사 주지 고원스님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청주시 불교연합회 청주시 조계종 주지협의 백회장 나영 박대신임당 주교 회신정사님 모시겠습니다. 청주사 주지 버게스님 무례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스님 무례님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 불교연합회 감사 청수사 주지 청주시 불교연합회 사무총장이신 능인정사 주지 법원스님 무대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기종대현사 주지 박학스님 모시겠습니다. 한국사 주지 남선스님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사 주지 상수스님 모시겠습니다. 통스님 연화사 주지 법송스님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승문사 주지 혜전스님 진마중회 진작중회 득도 신임당 주교 정명정사입니다. 자 오른쪽 계단으로 올라오셔서요 공부의식을 마치신 스님께서는 왼쪽에 있는 계단으로 조심해서 내려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회와 사찰 주지스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관불의식을 진행해 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 스님들의 관불의식이 끝나면 바로 이어서 우리 기관장님들을 모시고 또 관불의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믿어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기관장님들 모시고 또 단골 의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충청북도 김영화 지사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충청북도 의회 황영호 의장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단골 의식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천천히 조심해서 단골 의식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변재일 국회의원님 네, 모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조종환 국회의원님, 이장섭 국회의원님도 무대 위로 모셔서 함께 관불 의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대 아래로 내려가실 때 좀 조심해서 천천히 내려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충청북도에서도 우리 의원님들이 와주셨는데요. 우리 충청북도의 교육위원회 김한문 위원장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동우 위원장님 함께 관불의식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대 위로 모셔서 관불 의식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의원님 네, 무대 위에서 함께 해주시면 네, 그리고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이신 자, 이어서 충북불교단체협의회 송수원 회장님 무대 위로 자, 그리고 청주시 신도회협의회 김명동 단장님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자, 이어서 충북불교단체협의회 유현자본위원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불자회 김은민 회장님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십니다. 청주불교사진회 이수천 회장님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충북예술인 불자회 연복흥 김은정 회장님 역시 함께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관불의식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장사신도회 김재성 회장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능인정사신도회 한승희 회장님 올라와 주십시오.
동아사신도회 김종국 회장님 모시겠습니다. 수동원 시장님도 함께 모시겠습니다. 풍주사신 효심 회장님 역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라도 못 모신 분이 계시다면 양해를 좀 부탁, 시간 관계상 그러지 못하는 점 양해를 천천히 의식을 맞추신 분들을 무대에 모셔진 아기 부처님을 목욕시키는 이웃의 아픔, 우리 사회에 고착화된 갈등, 남과 북의 다툼이 해소될 수 있는 작은 밑거름이 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일체 중생을 깨달음으로 인도하시는 부처님, 오늘 이곳 무심천 연등 축제의 장에 모인 저희 모두는 불성의 씨앗을 품고 살아가는 부처님을 자각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차비 나눔을 통하여 마음의 평화를 얻어 아름다운 부처님의 참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러한 소원이 영원히 변치 않도록 부처님 전에 간절히 발언합니다.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네, 운영 지원금은 200만 원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네. 우리 충북집회 활성화를 위해서 이 운영 지원금을 투명하게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실록의 해설을 받으며 온 천지의 생명들이 활기 넘치고 꽃 피우는 계절에 영원한 행복을 일깨워주시기 위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등불 밝혀 부처님을 모시고 세상을 더 밝고 맑게 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법석에 함께 하신 불자님들과 사랑하는 청주 시민 여러분께 감사 인사 올립니다. 특히 이번 행사의 법주이신 충청북도 불교총연합회장이시며 대한불교 조계종 5교구장이신 송미산 법사 주지 우산 정도 큰스님을 비롯하여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지역사회 발전과 상생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영환 지사님, 황영호 도의장님, 이범석 시장님, 김병국 시의장님, 그리고 정우택, 변재일, 도종환, 이장석 국회의원님들과 단체장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충북을 새롭게, 도민을 신나게, 그리고 더 좋은 청주, 행복한 시민을 위하여 가행정진하시는 대덕스님들의 근력과 그러한 노력에 늘 함께하는 불자 지도자님들께도 감사 인사 올립니다. 오늘 이 무심천변은 말 그대로 룸비니 동산으로 화연하였습니다. 하늘은 높고 대지는 생기가 넘치며 불향기는 가득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바로 룸비니이고 장엄한 화장세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날 시민의 휴식처인 무심천의 무심은 고려말 진각국사 해심스님과 백운 경안스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 지은 선시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무심천은 예로부터 일찍이 불교 문화의 꽃을 피웠던 곳입니다. 이런 유서 깊은 무심강변에서 천여 년이 지난 오늘 청주 연등축제를 통해 그 문화유산의 결실을 함께 나누며 모든 이가 너도 나도 구분 없이 법률의 기쁨으로 전통문화의 아름다움을 같이 보고 즐기며 소통하는 법수이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모든 번뇌와 오욕약은 결국 강물에 비친 그림자처럼 무상하며 청정한 우리의 마음에 아무런 장애를 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갖는다면 여러분은 저 강물이 모든 생을 품어 바다로 나아가듯 해탈의 큰 바다에 무사히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연등축제에 참여한 청주시민과 불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밝히는 이 등불은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밝히는 것이며 그늘지고 어두운 곳에서 살아가는 시민들과 생명들의 마음도 향기롭게 밝혀줄 것입니다. 부처님의 마음처럼 인류와 대한민국 충청북도 모든 청주 시민들의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행복해지는 정토와 이 땅에 속히 실현되기를 모두 함께 간절히 기원합시다. 자신뿐만 아니라 모두의 안락과 행복을 위해 늘 정진합시다. 감사합니다. 부처님의 자비 강명이 충만한 이곳 무심천 청정도량에서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는 연등축제를 봉행하게 되어 무한한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야단법석에 원로 대덕 큰스님들을 모시고 함께해 주신 불자 여러분들과 청주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공부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정관계를 비롯한 여러 내외 기빈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부 대중 여러분, 우리 인류 역사에 수많은 성인과 철학자 그리고 종교 지도자가 이 땅에 탄력하셨지만 단연코 석가모니 부처님이야말로 위대하고 가장 큰 발자국을 남기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서 일찍이 나고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를 일찍이 통찰하시고 왕자의 자리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부귀영화를 헌집심 버리듯이 과감하게 버리시고 출가하시어 마침내 불생불멸의 참 진리를 성취하셨습니다. 인류 역사는 인간 석가모니가 이 땅에 오시기 이전과 이후로 나눈다 할지라도 결코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갈 길 몰라 헤매이는 우리들에게 인생의 바른 길을 알려주시고 고통과 괴로움에 빠진 우리 중생에게 궁극적인 행복과 기쁨의 세계로 인도하시고 인간 개개인의 무한한 가치, 인간성에 대한 존엄성을 몸소 열어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 뜻깊은 법회에서 부처님을 봉축하면서 우리 모두 다 함께 등불을 밝히고 마음을 밝히고 세상을 밝힙시다. 그리고 우리도 부처님같이 살아가도록 합시다. 끝으로 오늘 이 거룩한 법회의 인연공덕으로 바라오건대 법륜이 상전하고 인류가 평화롭고 대한민국의 국운이 융성하여 하루속히 남과 북이 통일이 되고 아름다운 우리 충청북도와 살기 좋은 청주시가 더욱더 발전하며 함께하신 모든 분들 앞날에 문수보살의 크신 지혜와 관세음보살의 대자비가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주 인근의 대덕스님들을 모시고 충북의 기관장분들과 같이 오늘 행사에 동참하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고맙기도 하고요. 청주시 불교연합회에서 주관하는 불기 2567년 부처님 모신 날 공축대법회 및 연등축제에 동참하신 사부대중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거룩한 법석을 찬탄하며 봉축합니다. 이곳 무심천 광장에서 봉행하는 연등축제를 맞이하여 모든 불자와 시민들은 부처님 오신 날을 참 의미에 대하여 새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는 노래 중에 부처님은 어디에 계실까? 저 높은 하늘에 계실까? 저 넓은 바다에 계실까? 아닐세, 내 가슴에 와 계시네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를 이 내용이 잘 설명해 주고 있다고 봅니다. 부처님은 높은 하늘이나 깊은 바다에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특정한 공간이나 특별한 사람에게만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우리들 마음속에 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대법회를 열고 정성을 모아 봉충하는 것은 본래부터 우리 가슴 속에 존재하는 부처님을 잊지 말고 상기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부처님의 존재와 가피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주며 축복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다만 그러한 부처님을 스스로 외면하고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계시는 부처님을 애경한 날이며 그 진리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명호를 수만 번 불러도 내 마음에 변화가 없다면 그 부처님은 나와 무관한 대상이며 영념없는 존재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라면 응당 부처님을 가르침대로 살아야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동떨어진 행위를 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 안에 부처님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오늘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의미는 자신의 마음에 부처가 있는가 없는가를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 스스로 자비심의 유무를 물어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자비심이 충만하다면 올바른 부처님을 모시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의 마음에 자비심이 고갈되었다면 그 사람은 잘못된 부처님을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부처님을 모시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부처님은 해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시는 것입니다. 사부대중 모두가 청결한 옷으로 갈아입고 마음마다 등불 하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어두운 마음에도 등불을 달고 헤매는 마음에도 등불을 달고 밝혀진 마음에도 등불을 달고 무너진 마음에도 등불 하나를 달아보면 온 세상에 평화와 행복이 넘쳐날 것입니다. 모두의 소원을 담은 등불 공양이 어두운 사회를 아싸하게 밝히길 바라며 사부대중 여러분들과 더불어 거듭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합니다. 충북불교연합회장 합장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의 중심 청주에 무심을 세우고 무심무상의 그런 정신 위에 우리 충청북도가 무궁히 발전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해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찰이 많아서 무심이 되었고 1902년도에 이곳에서 석불을 발견해서 용화사를 만들었다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중심 충청북도의 가운데에 이 무심을 세우고 이 불심과 부처님의 가피 위에 충청북도가 발전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빌어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깨닫고 여러 이웃들 위해서 늘 고민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연등 축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늘 부처님의 가피와 대자 대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세상 모든 이들에게 자유롭게 진리를 베풀어 주신 부처님이 뜻을 마음속에 새기며 우리 충청북도 교육청도 학생들이 어려운 이웃에게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바른 인성을 가진 산업으로 성장하도록 정성을 다하여 포용과 상생으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밝힌 불빛 하나하나가 희망의 불빛으로 퍼져나가길 바라며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저희 충북 교육과 정부도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온 세상에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이 충만할 수 있도록 기원하는 우리의 문화축제입니다. 저도 오늘 연등을 들고 민선 8기 우리 청주시의 목표인 더 좋은 청주 행복한 시민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처님께 기도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늘 우리 시민들의 안녕과 행복을 빌어주시는 우리 지역의 대덕 큰 스님과 불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 부처님의 가피가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귀한 발걸음해 주신 원로 대덕 큰 스님, 불자 여러분, 내 기빈 여러분,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하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성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웃의 아픔, 우리 사회 고착화된 갈등, 남과 북의 다툼이 해소될 수 있는 작은 밑거름이 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지원 스님께서 하신 발언문의 내용입니다. 너무나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왜 우리는 이런 사회를 만들지 못할까?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회를 만들겠다고 정치를 하는데 왜 점점 더 우리 사회는 갈등은 심해지고 불평등은 심해지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자책과 반성을 하게 됩니다. 오늘 법회에 좋은 말씀 주신 것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우리 사회가 좀 더 갈등 속에서 벗어난 사회, 남과 북의 다툼이 조금이라도 해소되는 사회, 이웃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처님의 가르침은 많은 것이 아니라 작은 것,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 가까이 있는 것일 것이라는 생각을 했고, 마침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베스트셀러 목록에 들어가서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라는 책이 시민들에게 많이 읽히고 있습니다. 오늘 정도 스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어두운 마음에도 등불을 달고 헤매는 마음에도 등불을 달고 헐키어진 마음에도 등불을 달고 무너진 마음에도 등불을 달고 어리석은 우리 마음에 등불을 달고 탐욕으로 가득 찬 우리 마음에 다시 등불을 다는 그런 지혜로운 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심천의 바람이 참 부드럽습니다. 우리 부처님의 미소가 꼭 그런 느낌인데요. 여기 이 법석에 가득 채워주신 우리 신도분들 또 우리 스님들 얼굴에도 마찬가지로 부드럽고 평화로운 부처님의 미소가 가득한 것 같습니다. 우리 청주 무심천에서 출발해서 충청북도 대한민국에 부처님의 미소가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
부처님께서는 인류에게 상생과 평화의 정신을 심어주셨습니다. 함께 나눌 때 진정 행복하다는 보시의 의미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부처님의 말씀대로 모든 존재는 조화로운 관계 속에서 자기답게 살아갑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서로를 보살피고 아끼는 헌신적인 나눔 속에서 피어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나 자신만의 생각에 눈멀어 또 다른 나인 이웃을 슬픔과 절망으로 멍들게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참회하옵니다.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세상, 경쟁과 이기심으로 이웃을 아프게 하는 세상, 나만 잘 살면 된다는 무지함 때문에 고통의 세상을 만든 죄 참회합니다. 중생이 행복해야 내가 성불할 수 있다는 보사가 같이 고통받는 지옥 중생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구제하겠다는 보사가 같이 오늘 동체 대비의 마음으로 새롭게 태어나겠습니다. 나누고 함께하면 행복하다는 당연한 진리를 따라 이 슬픔과 눈물을 나누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위해 깨달음의 등불을 높이 들고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이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살리는 세상, 나누고 비우는 삶을 통해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이시여 가피하여 주소서.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활짝 웃어주시면 사진이 더 멋지게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자, 기념사진 촬영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다 함께 구호를 외치면서 점등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기념사진이 끝난 것 같으니까요. 이제는 오늘 이 시간 아름다운 등불과 멋진 불꽃놀이로 무심천이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요. 네, 전체 등은 소등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 함께 불법승을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제가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불! 불! 법! 법! 승! 승! Get ready for the countdown. 5, 4, 3, 2, 1.
Thank you.